갑자기 10만 원만 빼달래. 미리 말을 하던가 와서 빼달래. 이거는 이거 당신 죽어. 나 그런 사람한테 기타 안 팔아. 자, 유튜브쟁이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중고 거래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건데, 자, 보통 중고 거래를 하시는 분들은 기타를 어느 정도 치신 분들이 많아요.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중고 거래를 하기에는 조금 리스크가 있어, 사실. 그쵸? 뭐, 기타가 아니더라도 뭔가를 사는데 내가 아무 지식도 없이 중고로 뭔가를 산다. 잘 알지도 못하는데. 이거 좀 위험하잖아. 그래서 일단은 기타를 처음 사시는 분은 저는 보통은 중고 기타를 사는 거를 추천드리지는 않아요. 신품으로 사야 불량이 왔다던가 문제가 생겼을 때 구매처에 이제 케어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추천을 드리는데, 그래도 중고를 난 사고 싶다. 저는 첫 기타는 새 기타로 샀는데, 이제 두 번째로 중고로 한번 사보려고 해요. 그럴 수 있잖아. 그렇기 때문에 한번 알아봅시다. 일단은요, 내가 뭘 사고 싶은지를 알아야 돼. 특정 모델이라던가, 특정 사양이라던가, 그거를 정하세요, 일단은. 자신의 가격 수준에 맞는 기타를 일단 고른다, 첫 번째. 그렇게 정했으면, 와, 정했으니까 바로 검색해서 사야지. 안 됩니다. 당신 죽는 수가 있어.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예를 들어서 나는 뮤직맨 JP6를 살 거야. 그러면 제일 먼저 뭘 해야 되냐면, 이 기타에 대해서 정보를 알아야 돼. 자, 예를 들어서 지금 중고 기타 시장에서 제일 유명한 뮤를 들어와요. 그래서 검색을 해봐. JP6라고. 자, 검색을 해보면, JP6가 다 똑같은 JP6가 아니네? 보면은, 존 페트루치, 뭐, 리미티드, 피에조, 미스틱 드림, 루비레드, BFR. 뭐가 막 붙어. 아, 뭐, 기타가 다 똑같은 거 아니야? 그게 아니에요, 근데. 피에존을 누르면 또 다르고, 그리고 생긴 것도 달라, 보면은. 어떤 거는 이렇게 생겼고, 어떤 건또 사인도 돼 있고, 풀옵션은 또 뭘까? 이런 거를 알아놔야 돼. 중요한 게 뭐냐면, 이 기타의 평균적인 가격대가 어떻게 되냐 파악을 하고 있어야 돼요. 이게 적정 가격인지 아닌지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스스로 만들어야 돼. 이 기타에 대해서 알아보세요. 피에조 옵션은 뭐냐? 뭐 미스틱 드림이란 건 뭐냐? 아, 이게 각도에 따라서 색깔이 달라 보이는 그런 색깔이구나. BFR은 뭐냐? 아, 같은 JP6라도 더 고급형이구나. 헤드매칭 옵션이라는 건 뭐냐? 아, 이게 헤드에 바디랑 같은 색깔이 칠해져 있는 거구나. 이런 걸 미리 알아놓으세요. 그리고 연식별로도 옵션이 또 새로 추가가 되고 가격이 달라져요. 자동차 같은 거라고 생각하세요. 똑같은 아반떼인데 어떤 거는 뭐 내비가 순정 내비가 들어있어. 어떤 건 싸제 내비가 들어있어. 어떤 거는 썬루프가 있어. 어떤 거는 열선 시트가 있어. 이런 식으로 같은 아반떼라도 가격이 달라지겠죠. 자, 중고를 알려면 신품을 알아야 돼. 뭔 소리냐? 이거를 공식 수입해서 판매하는 곳이 있었겠죠. 뭐 프리버드든 버즈비든 뮤직포스든 아니면 뭐 오픈마켓이든 이런 데 가면 가격이 나와 있잖아요. 그거를 일단 한번 싹 훑어봐. 정보를 넣어놔요. 그 다음에 이 중고 가격을 머리 한번 싹 넣어놔. 아, 평균적으로 이거는 얼마에 팔리는구나. 이것만 보지 말고 들어가서 상태가 어떻다 이걸 보는 거야. 그래서 가격 책정이 어떻게 했다 이걸 보세요. 그 다음에 이제 사야 되잖아요. 내가 가격을 알았어. 그러면 이제 보통은 뮬에서 많이 봐요. 근데 제 개인적으로는 뮬만 보진 않아요, 저는. 뭐 여유 있을 때는 뮬만 보는데, 내가 이거를 빠른 시일 내에 빨리 갖고 싶어. 그럴 때는 제가 뮬만 보지 않고요. 보통 이제 중고나라를 많이 보시잖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중고나라는 너무 불편하더라고요. 그래서 네이버에 뮤직맨 JP6라고 일단 치세요. 그 다음에 카페로 들어가. 카페로 들어가서 거래글이라고 있어요. 거래글을 누른 다음에, 이거는 지금 몇개 없죠. 근데 막 엄청 많이 뜰 때가 있어. 막 페이지가 끝도 없이. 그럴 때는 기간을 일주일로 해요. 어차피 한 달은 팔렸거나 팔 생각 없거나 둘중 하나예요. 자, 그래서 일주로 해요. 그 다음에 여기 카페 거래 옵션 들어가시면 판매 완료에 체크를 해제를 해. 이렇게 하면은 나와요. 근데 지금은 이제 이게 없다는 거죠. 많이 팔릴 것 같은 것만한 걸 얘기를 해볼게요. 예를 들어서 그냥 일렉기타라고 쳐보죠. 자, 일렉기타라고 치고 거래글에 기간은 일주일, 거래 옵션은 판매 중. 이렇게 하면은 최근에 팔고 있는 일렉 기타들이 다 나오죠. 심지어 중고나라만 나오는 게 아니야. 보면은 다른 카페 거래글까지 다 나온단 말이에요. 이렇게 해서 여기서 고르시면 돼요. 여기서도 모자라다, 내가. 아, 매물을 더 보고 싶어. 매물을 어디서 볼수 있지? 라고 하시면, 자, 여기까지가 메이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제 2군 알려드릴게요. 조금이라고도 더 보고 싶은 분들을 위해서. 첫 번째, 당근마켓. 여기 같은 경우에는 지역 기반 거래 예요. 그러니까 우리 집 주변에서 거래를 하는 거예요. 거의 직거래. 여기는 근데 장점이자 단점이 전문적이지가 않아.
그러니까 이 기타가 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파는 경우가 많아. 그냥 일렉 기타 팝니다, 5만원. 그냥 이런 식인 경우가 많아. 그래서 운이 좋으면 좋은 걸 잡을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상태가 안 좋은 것도 되게 많을 거예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더 보고 싶다. 1번 당근마켓, 2번 번개장터. 이거는 모바일 중고나라 같은 거라고 생각하면 돼. 장점과 단점은 중고나라랑 똑같아요. 자, 그 다음 3번 헬로마켓. 이것도 모바일 중고나라 2탄이에요. 그냥 번개장터랑 거의 비슷한 거예요. 자, 그 다음 큐어넷. 이거는 조금 생소하실 수도 있는데, 큐어넷 보면 커뮤니티에 큐어 장터라고 있어요. 보시면 이렇게 막 팔아. 근데 여기는 음악 장비가 메인이지 일렉 기타가 메인은 아닌데 가끔 올라와요. 여기를 다 보라는 게 아니고 진짜 매물을 단 하나라도 더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한테 추천하는 게 여기도 다 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매물을 찾았어. 내가 마음에 드는 거, 가격도 적당하고 상태도 뭐 내가 원하는 거. 아, 쪼맹님 그럼 이제 그냥 돈 주고 사오면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야. 그럼 당신 또 죽어. 기타가 그냥 물건이 아니죠. 악기예요, 악기. 악기로서 제 기능을 할 수 있는지, 그리고 상태는 어떤지. 그러니까 상태라는 게 연주적인 것도 있지만 외관이 있겠죠. 싸다고 무조건 사면 안 돼. 제가 미리 말씀드릴게요. 세상에 싸고 좋은 건 없어. 싼 데는 어떤 거든 간에 무조건 어떤 이유가 있어요. 막 말도 안 되게 싼 거는 절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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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심하세요. 절대 절대 절대. 한 번 의심하고 두 번 의심하고 세 번 의심해보고 한 5천 번 의심해보세요. 너무 말도 안 되게 싼 것들 특히. 그래서 만약에 내가 산다고 쳐봐. 어디 보자. 뭐 판매 완료긴 한데 그냥 한번 눌러볼게요. 내가 산다고 하면 나는 BFR이지 역시. 자, 제목 민트급 뮤직맨 BFR JP6 판매 가격 230만원. 인터넷 게시글 상으로는 마음에 든다고 쳐요. 자, 이제 설명을 읽어봐. 메이플탑 모델입니다. 제가 그냥 대충대충 핵심만 찝어서 읽을게요. 자, 관리 철저하게 했고 덴트 없고 민트급이다. 습도는 뭐 벗어난 적 없고, 관리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고. 2015년에 구입한 12년식 첫 주인 보증서 있고, 기타 네트 보증서 있고, 파케 암 서비스로 주는 폴리시 뮤직맨 스티커, 포장도 안 뜯은 새 거. 쉽게 말해서 그냥 있는 품목 다 있다. 처음에 줬던 거 세팅은 이렇게 했었습니다. 렉 잘 뻗어 있고, 프렉 99, 트러스트로드 99, 뭐 스월 스크래치, 뭐 그러니까 간단한 생활 기스가 있다 라는 거고. 직거래 및 고속포스 거래 원합니다. 택배거래는 가능도 안 돼, 넣을 데가 없다. 뭐 거래 내역 보셔도 되고, 다 확인시켜 주겠다. 내가 안전한 사람이다. 글만 보면 어때요? 글만 보면 너무 완벽한 기타야. 자, 가격이랑 외관 마음에 든다 치고 글상으로 너무 완벽해, 그쵸? 근데요, 자, 다른 거는 몰라도 참고만 하세요. 기타의 상태에 대한 거. 사진도 참고용이고 글도 참고야. 결국을 믿을 수 있는 거는 나 자신이야, 나 자신. 이렇게 번지르르하게 써놓고, 이분이 그렇다는 게 아니에요. 이분이 그렇다는 게 아니고, 이렇게 막 모든 게 완벽한 것 같은 기타를 사러 갔다가 상태가 진짜 개 별로인 경우가 있어요. 아니 왜 그러지? 아니 처음부터 그렇게 써놓으면 되잖아요, 왜 그렇게 해요?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게 사람이 글이랑 사진상으로 마음에 들어서 간 거기 때문에 막상 가서 안 사고 돌아오려고 하면 또 뭔가 좀 허한 기분이 있어요. 일단 사람을 불러오는 거야. 자동차로 따지면 허위 매물 같은 거야. 그래서 뭐 막 지적을 해, 만약에 상태를 보고. 그러면은 깎아준다고 하면 사실 내 마음에 안 들면 안 사는 게 맞거든요. 아, 이거 상태가 마음에 안 들면 안 사는 게 맞는데 깎아준다니까 또 사게 되는 경우가 있어. 그래서 일단은 글과 사진을 믿지 마세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그러면, 일단 거래를 할 때 미리 한 번 더 물어봐요. 이거 진짜 맞나요? 이 부분 자세하게 사진 한번 찍어서 보내주실 수 있나요? 이거 셋업 받았다고 하셨는데 혹시 언제 어디서 받았는지 알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모든 걸 다 물어보면 귀찮아 할 수도 있지만 나는 그럴 권리가 있어. 나는 이걸 사야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세세하게 내가 궁금한 부분 괜히 미안해서 안 물어보지 마. 다 물어보세요 일단. 그렇게 하신 다음에 자, 거래를 하기로 했어요. 근데 거래 방식이 몇 가지가 있죠. 첫 번째 직거래, 두 번째 고택이라고 하죠, 고속버스 택배거래, 그 다음에 택배거래. 크게 이렇게 세 가지가 있어요, 그렇죠? 일단 뭐가 제일 좋겠어요, 기타를 살 때는? 직거래가 제일 좋아요. 당연하지만 물건을 직접 보고 사는 게 좋죠. 직접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직거래를 하고 나면 문제가 생길 일이 별로 없어. 서로 상태를 다 확인하고 돈도 그 자리에서 주고 하기 때문에 나중에 어떤 일이 벌어질 확률이 굉장히 적어요. 문제가 있다 하면 이 사람한테 즉시 얘기를 해서 아, 깎아주겠다 뭐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고, 안 살 수도 있는 거니까.
제일 좋아요. 제일 좋아. 근데 이런 경우가 있잖아요. 여기도 보시면 아까 울산이라고 하셨어요. 울산인데 나는 서울이야. 근데 난 이 기타가 아니면 안 될 것 같아. 기타 사러 막 서울에서 부산 가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아, 난 시간이 없다. 뭐 난 학생이라서 그렇게 움직이긴 좀 부담스럽다. 그럼 이제 두 가지 선택지가 있잖아요. 고속버스 택배 두 가지. 자, 이 두 가지는 직거래랑 클라스가 달라. 위험 요소가 너무 커져요. 특히 이 고택 같은 경우에는 노리턴 조건이라는 게 붙어요. 일단 고택이 뭔지 설명드릴게요. 고속버스 터미널 뭐 지역마다 다 있잖아요. 거기 짐칸에 이제 실려서 와가지고 거기서 기타를 딱 받는 거예요. 이 노리턴 조건이라는 게 저는 이게 최악이라고 생각해요. 내가 돌멩이 보내도 노리턴이야? 아, 물론 그건 사기지만 내가 설명한 대로 모든 게 돼 있다. 여기에 말한 것처럼 세팅 다 돼 있고 보증서 들어있고 민트급이고 이 모든 것이 완벽할 때 놀이턴이다 라는 얘기겠죠. 당연히. 자, 근데 이거 하고 싶으세요? 저는 솔직히 하기 싫어요. 상대방이 없이 나 스스로 검수를 하고 그리고 놀이턴이래. 검수를 해서 문제가 있어도 가져가라는 거야 결국은. 이거 나는 불합리하다고 생각해요. 지금 채팅창에 나온 것처럼 사실상 나는 택배 거래 안 할 거다. 네가 엄청난 리스크를 부담하고 이걸 해라. 나는 직거래를 선호한다라는 뜻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저는 이거 비추. 완전 비추. 근데 놀이턴 조건 아니면 한번 생각해본다. 그리고 이게 또 문제가 있죠. 이 두 가지의 문제. 그건 바로 그 사람에게 돈을 직접적으로 건네주지 않는 것이다. 선입금을 하던 미리 몇 프로를 주고 나중에 주던 간에 서로 간의 신뢰로 이루어지는 거래인데 중고 거래하면은 사기라는 거를 또 절대 빼먹을 수가 없잖아요. 사기 당하는 사람 특징이 뭐냐면 난 절대 사기 안 당해 라고 하다가 한 번씩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100번 거래해서 100번 사기 당하진 않겠지. 근데 100번 1000번 하다가 한 번 딱 당하는 게 그게 재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게 방심하는 거고. 이 고택을 할 때 택배 거래를 할 때 저는요 5만원 미만을 거래할 때는 그냥 쿨하게 거래를 해요. 웬만하면 그냥 어느 정도 믿을만 하다 싶으면 선입금을 해드려요. 그런데 5만원만 넘어가면 저는 안전거래를 안 하면 거래를 안 해요. 직거래거나 안전거래 둘 중 하나를 안 한다고 하면 거래를 안 해요. 이런 게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중고거래 사기가. 일단 제일 간단한 방법은 그 사람의 거래 내역을 확인하는 거죠. 이때까지 거래한 내역을 보고 아, 이 사람이 뭐 5년 동안 그래도 물건을 한두 개씩 팔았구나, 믿을만한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죠. 근데 그 사람이 갑자기 거지가 돼서 사기를 칠 수도 있는 거잖아. 말이 안 되지만 그럴 확률도 있는 거잖아요. 일단 그거는 그냥 어느 정도 믿을 수 있는지 그냥 확인하는 요. 그리고 보통은 뮬 같은 경우에는 사기꾼 조심하라고 번호를 올려줘요. 그것도 한번 확인해보면 되고. 더치트라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여기는 번호를 입력하면요 또는 계좌번호를 입력하면 그 사람이 신고를 당한 내역이 있냐. 처음 사기를 치는 거는 예방을 못해요. 예전에 사기 쳐서 누가 신고를 한 경력이 있냐를 보는 거예요. 여기서 검색을 해보면 그래도 대부분은 막을 수 있어요. 재수가 진짜 더럽게 없지 않는 이상. 최고의 방법은 뭐다? 안전거래를 하시는 거예요.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플랫폼상에 안전거래를 아예 자동으로 지원을 해요.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있어요. 안전거래 플랫폼이 예를 들어서 유니크로 이런 데 올리면 카드 결제도 가능해. 고택도 안전거래로 할 수 있어요. 이렇게 사람을 직접 만나지 않고 하는 거래는 안전거래 할 것. 금액이 클수록 사기꾼인지 아닌지 잘 알아볼 것. 사기는 항상 완벽하게 막을 수 없어. 방지하는 거예요. 내가 조심 또 조심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물건을 받았어. 아니면 뭐 직거래를 하러 갔어. 봐야 될 게 뭐가 있을까? 일단 제일 간단한 거. 보통은 기타의 상태에 관해서 작성을 해놓죠.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해놨으면 이게 사실인지부터 확인을 해요. 만나서 확인을 해요. 뭐 습도 외관관리를 철저히 했다. 잘 된 거 같은지 봐. 외관관리가 철저히 된 거 같은지. 습도관리는 솔직히 뭐 눈으로 확인하는 방법은 없죠. 근데 냉이 휜다던가 이런 건 볼 수 있지. 자, 그 다음 덴트가 진짜 하나도 없는지 확인을 해봐. 일단은 사실인지 아닌지를 먼저 봐야 돼. 이 사실로 인해서 가격이 왔다 갔다 하는 거니까요. 내가 손해보면 안 되잖아. 진짜 당연한 건데 이런 걸 안 하고 그냥 가져가시는 분들이 있어. 내가 기타를 팔 때도 그분이 안 보고 가셔서 내가 일일이 다 써놓은 거 이거 맞죠? 이거 맞죠? 하고 보여드렸어요. 그래서 미국 본사 보증서 있는지 확인하시면 되고 기타네트 보증서 있는지 확인하시면 되고 그 보증서 안에 이 구입한 날짜 몇 년식인지 확인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구성품이 다 있는지 확인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이거는 뭐 자를 들고 가서 확인할 수 없잖아. 근데 기타를 산다는 건 연주를 해볼 거잖아요. 저는 또 하나 추천드리는 게 그거예요. 보통 기타를 살 때 그런 경우가 많잖아요. 직거래를 하면 뭐 지하철역에서 만나서 그냥 보고 쳐보고 산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거는 비추천. 저 같은 경우에는 기타를 제가 팔 때는요 저희 집에 오게 해요. 와서
꽂아서 처벌하고 해요. 파는 입장에서도 이 사람이 나중에 문제 생겨서 다시 오는 것보다 확실하게 해서 보내는 게 낫거든. 나중에 괜히 뭐가 안 되네, 버징이 나네, 뭐가 마음에 안 드네 이러는 것보다 내 입장에서도 눈앞에서 이 사람이 만족하는 걸 보고 보내는 게 나아. 반대 입장에서도 내가 구매하는 입장에서 나중 가서 딴소리 하기 싫잖아. 눈앞에서 나는 괜찮다고 했는데 막상 집에 와보니까 별로일 수도 있잖아. 그래서 테스트 가능한지 한번 물어봐요. 꽂아서 쳐볼 수 있나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저는 그런 걸 추천해요. 가서 확실하게 그냥 생으로 뭐 지하철 길거리에서 이렇게 쳐보는 거 말고, 그때는 또 잘 모를 수도 있어, 정신이 없어가지고. 그래서 꽂아서 쳐볼 수 있는 환경이 되는지 한번 물어봐요. 안 된다고 하시는 분도 있어. 제가 거래를 지금 퇴근하고 바로 하는 거라서 이럴 수도 있지만 테스트 가능한지 꼭 물어보세요. 한번 물어보기나 해. 이거는 좋은 거야. 자, 그 다음에 프렛도 확인해 보면 되죠. 프렛이 다른 게 뭔지 잘 모르시는 분도 있는데 면이 이렇게 간 것처럼 평평하게 돼 있는 경우가 있어요. 프렛이 그거 확인하시면 되고, 트러스트로드 같은 경우에는 이거 내가 가서 돌려볼 수 없잖아. 양심에 맡길 수밖에 없어요. 마찬가지로 이런 거 같은 경우에도 확인하면 되겠죠. 자, 이렇게 이분은 너무 잘 써주셨어. 이제 안 써져 있는 경우도 있고 내가 알아서 봐야 될 경우가 있을 거 아니에요. 외관에 기스, 뭐 찍힘 이런 게 있는지 휴대폰 라이트 켜서 사선으로 대각으로 이렇게 비춰보세요. 그분이 뭐 이런 데 기스 있다 말한 거 말고 다른 게 있는지 확인을 해봐요. 그 다음에 연주적인 부분은 내기 휘었다던가 이런 거는 쳐보면 알아요. 아무리 여러분이 초보라도 처음 쳐보는 게 아니라면 기타가 달라서 생기는 이질감 말고 애초에 뭔가 이상한 게 있어. 코드를 잡았을 때, 멜로디 연주를 했을 때 만약에 문제가 있다면 그게 느껴져요. 아무리 초보라고 해도 기타가 달라서 느껴지는 위화감이 아니고 이건 기타가 아닌 것 같은데? 이런 느낌이 들 때가 있어. 그거는 판매자랑 얘기를 한번 해보세요. 그 다음에 이제 기본적인 거 있죠. 뭐 버징이 난다던가. 버징이라고 하면 기타줄을 쳤을 때 울리면 안 되는 이상한 울림이 같이 나는 상태, 또는 데드스팟 이런 거. 모든 줄 1번에서 24프렛까지 다 쳐본다, 밴딩하면서 다 쳐봐요. 그 다음에 기능적인 거, 뭐 노브 되게 간단하죠. 헤드머신, 튜너 잘 되는지, 그 다음에 브릿지 뭐 새들이나 이런 거 이상 없는지, 그 다음에 잭플레이트도 뭐 문제 없는지 그렇게 다 확인을 해보세요. 이런 식으로만 거래하면 웬만하면 별 문제가 없습니다. 자, 이제 특별 케이스를 한번 얘기해봅시다. 짝퉁, 짭이 많은 브랜드가 있죠. 깁슨, 팬더, 에피폰, 특히 에피폰이 심하지. 그 외에도 다른 브랜드들도 짭이 있긴 있어요. B시리즈도 짭이 있고 아이바네즈도 짭이 있는데 제일 짭으로 유명한 건 에피폰이죠. 하피폰. 근데 이렇게 에피폰 시리얼이라고 검색하면 조회할 수 있는 사이트들이 나와요. 자, 그런데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거 뭐 시리얼 번호는 없는데 뭐 스톡 제품이다, 공장에서 제조하다가 불량이라서 판매한다, 에피폰 정품은 맞다 근데 시리얼이 없다, 뭐 또는 세월이 지나서 시리얼이 없어졌다, 뭐 기타 등등의 이유로 시리얼이 없다, 또는 조회했는데 가짜로 나오는데 정품이 왔다. 그 말이 진짜일 수도 있고 가짜일 수도 있겠죠. 여기서 함정에 빠지는 사람이 있어. 아니 그럼 진짜일 수도 있는 거잖아. 저기요, 그럼 가짜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100% 진짜인 거에 걸어야지 왜 가짜일 수도 있는 거에 걸어요. 돈을 쓰는 건데 아무리 싸다고 해서 가짜일 수도 있는 거에 돈을 걸지 마세요. 그렇게 하면 짭 살 확률이 극도로 줄어들어. 시리얼 넘버를 조회를 했을 때 정상적으로 나오는 기타를 구매를 하신다면 100%는 저도 장담 못해요. 근데 난 99%라고는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 99%의 확률로 당신은 정품 에피폰을 살 수 있어요. 그리고 그런 얘기도 있어요. 중고 거래하러 가서 뭐 해야 돼요? 그러니까 예의, 예절 같은 거잖아. 근데 뭐 별 거 없어. 그냥 제가 제일 극혐하는 거는 그거예요. 오겠대, 사러 온대, 와가지고 갑자기 10만원만 빼달래, 미리 말을 하던가 와서 빼달래. 이거 당신 죽어. 나 그런 사람한테 기타 안 팔아. 차라리 출발하기 전에 거래할 때 깎아주세요 라고 하면 차라리 아 죄송한데 그건 어려울 것 같아요, 또는 깎아드릴게요 할 수 있는데 다 와가지고 제가 여기까지 왔으니까 기름값이랑 뭐 차비랑 정도만 빼달라, 이거 절대 매너 아닙니다. 깎고 싶으면은 거래를 하는 단계에서 깎으세요. 다른 매너 다 필요 없어. 반말하지 말고 사람 대 사람으로서 예의를 갖추고 평소에 밖에 나가면 하는 거 있잖아, 그 예의를 지키고 아무 말도 없이 깎지 마. 그것만 지키면 돼요. 그리고 잠수 타지 마. 죽일 거야. 거래를 몇 시에 어디서 하기로 했는데 사람이 늦을 수가 있어. 당연히 늦을 수가 있어. 차가 막히던. 그럼 차라리 늦는다고 미리 얘기를 하세요.
미리가 아니고 당장이라도 그냥 그 늦었다는 순간을 깨달았을 때 얘기를 하세요. 아시겠죠? 잠수 타지 마시고 일방적으로 거래 파기하지 마시고 혹시라도 늦는 경우에는 얼마나 늦는다, 내가 언제 도착할 것 같다, 정말 죄송합니다,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사람으로서의 도리야 이게. 아시겠죠? 그리고 또 있어. 예약 걸어놓고 파기하는 사람이 워낙 많아서 언제 딱 사겠다 하면 되는데 뭐 제가 살 것 같은데 좀만 기다려 주실 수 있을까요? 기다렸는데 다른 사람한테 연락이 오잖아요. 다른 사람한테 연락이 와. 근데 아 죄송합니다, 예약 중이신 분이 계셔갖고 혹시 이분이 파기하시면 다시 연락 드릴게요 이랬는데 산다 산다 해놓고 연락이 안 돼. 근데 차라리 안 산다고 하면은 하루가 지났든 이틀이 지나서라도 아 죄송한데 제가 사정이 생겨서 못 살 것 같습니다 라고 연락이라도 오면 다행이야. 연락이 안 오면 이 사람이 사겠다는 건지 말겠다는 건지 내가 언제까지 기다려야겠다는 건지 알 수가 없다고. 너무 피해를 준다고. 그리고 또 반대의 경우로 예약 걸었는데 다른 사람이 만 원 더 줄 테니까 자기한테 팔라고 해서 낼름 팔아버리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기본적인 매너를 지켜요 여러분. 사람 대 사람으로 약속으로. 이거 진짜 너무하잖아. 같이 기타 치는 사람들끼리 그러지 맙시다. 아름다운 거래 문화를 만들어 갑시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중고 기타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는데 제가 오늘 얘기한 거를 잘 참고해 보셔서 좋은 기타를 구매하셨으면 좋겠고, 혹시라도 제가 중요한 얘기를 안 했거나 또는 여러분들만 알고 있는 좋은 중고 거래 꿀팁이 있으면 댓글로 한번 남겨주세요. 좋은 중고 거래 시장을 만들어 봅시다. 오늘의 결론, 기타는 신품으로 사자.